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고속도로예요. 저 앞에 큰 차가 있네요. 큰 차가 왜, 어? 큰 차가 1차로에서 오른쪽 깜빡이 섰어? 이런. 와, 트레일러야. 트레일러가? 와! 와! 뭐야, 이거. 비상등만 키면 다야? 아니, 여기서. 자, 나는 멈췄는데, 이렇게 꺾어 나가요. 이렇게 꺾어 나가. 그러니까 뒤에서 대형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카고 트럭이, 뿌아! 아저씨, 뿌앙! 야, 승용차는 가끔 이렇게 날렵하게 빠져나간 차는 봤어도 저렇게 큰 트레일러가. 저왜 그랬죠? 아니, 미리 2차로에서 나갔어야지. 아마 그 지나친 것 같으니까 2차로에서는 못 빠져나갈, 여기서 안될것 같으니까 좀 2차로 와서 이렇게 꺾은 걸까요?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2차가 조금만 늦었으면 진짜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한 가정을 네, 완전히 풍비박산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죄스러운 마음에 평생 동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오른쪽으로 빠지십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아니면 쭉 가면 되잖아요.